비상시, 유효시, 중단될지, 유대명시, 유언될지, 순서대로 자리에 착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을 앞두시고, 많이 바쁘신데,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새삼스럽게 저희 배우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, 여행을 하셨구나라는 걸 저도 영화 가시고 오면서 느꼈는데, 배우분들의 여련에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재상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 말의 사실은 한성대 어머니 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진 다음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흥선이 젊었을 때의 시간 그리고 또 가장 격동기였다고 하는 조선말의 가장 전환점이었다고 하는 혁명세자 시절에 천재지반 박지상, 박재상이라는 인물 두 명을 잘 결합시켜보자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을 잘 결합시켜보자 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등장하는 뭐 인물들과 시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공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. 근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지점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나리오상에서 픽션으로 가공한 것이라 어떤 면이 조금 더 나을까를 선택한 지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줄 것이냐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가공할 것이냐 해서 그 인물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황들을 좀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명당에서 제가 한 연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말 제가 연기로는 표현할 줄 아는데 말로서는 잘 표현을 못해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토대로 그리고 상황을 토대로 외적인 모습까지 표현한 건 맞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좀 더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제 몸 스스로를 조금 더 고생시키고 마음의 심적인 그 갈등을 실제로 좀 고생을 시키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. 신념 자신의 생각을 정말 올바르게 말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게 되고 13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던 인물이지만 처음에 그 의도 자체는 약간은 어떤 개인적인 부르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흥선을 만나게 되고 또 세도가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내가 가진 능력을 정말 올바른 곳에 써야 하겠구나 예.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고 느끼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. 극중 우용식은 구묵한 캐릭터의 한 영역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연기 최고의 진수는 코미디인데 저 역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어떤 절실함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구용식이 말하는 어떤 이 땅은 한중재로 돌아갈 무의미한 것이고 험한 것인데 사랑한 친구 세상에게 왜 그런 것에 연연하느냐 살자 계속해서 극 중에서 누굴 죽이고 차지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. 돈을 열심히 모으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그 서민들의 가장 절실한 어떤 모습을 바탕에 두고 이 인물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재밌게 표현되지만 이 용식의 신념도
하나의 어떤 방향성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.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단순한 졸업자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방향성으로서 충분히 존재하는 신념이다. 저희 그걸 공감했던 것 같고 그러면 잘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추석 때 정말 많은 한국 영화들이 개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객 입장에서는 행복하고요. 선풍기에 도시가 많으니까요. 그리고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는 몹시 불안합니다. 물론 제가 참여한 영화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옆에 영화들 다 같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어떤 영화가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영화의 강점은 제가 나오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쑥스럽고요. 죄송스럽고 오늘 보셨듯이 백윤식 선생님 이하 우리 그 모든 배우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이 돋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. 다른 영화들도 같이 같이 윈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이제 다만 우리 영화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추석 앞두고 우리 영화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가장 추석과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도 저도 올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데 고향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요 자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갔다 왔니 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가장 이 추석과는 좀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, 그게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